누구냐? 대답을 해봐라. 그러니까 네가 머리가 빠지는 거 아니겠냐? 근데 이상한 헛소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거리니까 네 머리가 빠지는 걸 거 아니야. 어? 머리가 괜히 빠지겠냐? 네가 이상한 짓거리 하니 그것 아니겠지. 그러니까 머리는 다 빠져. 조금 더 많이 빠질 뿐이지. 국민의... 머리는 다 빠진다고 우울해하지 말랬다야. 야, 네가 하는 짓이 개지랄밖에 없냐? 넌 정상인의 행동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한동훈은 제정신이 아니고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가 자주 빠진다. 그리고 한동훈은 개지랄을 떤다. 국민의힘당의 당원의 마음은 한동훈은 개지랄을 떤다. 그래서 머리가 빠진다. 네, 이겁니다. 위원장님, 네. 부산 사상 정수. 지금 북한으로 가라! 위원장님, 사상 정숙입니다. 한동훈은 지어라! 동훈아, 빨리 북한으로 가라! 삐지지 마세요! 왜 이래? 야, 동훈아, 빨리 북한으로 가라! 어느 직원? 기소구? 지금 그 부산 사상구에서 나오셨잖아요. 네네. 김대식 후보가 단수공천 돼가지고 네. 이게 지금 장제원 그 의원이 밀어주지 않았나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네. 부산 사상구 송석희 예비후보님께서 며칠째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한 10일째 된다요. 10일째?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부당하게 네. 그 경선에서 배제되고 네. 전략공천으로 바로 이제 공천이 내려왔어요. 김대식 후보로. 네. 제가 뭐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도 다 1위였는데 네. 1위인 후보를 제쳐두고 네. 경선에도 참여시키지 않고 한 부분을 이제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공정과 상식의 네. 그런 정신하고 맞지 않다. 이걸 바로 잡아달라 이런 네. 거죠. 그럼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 당에서는 공천 자체가 아주 잘 되고 있다. 조용한 공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 모든 공천을 네.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는 네. 또 뭐 어떻게 또 원만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또 일부 어떤 지역마다 또 불공정하게 또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네, 장일 후보가 어제랑 오늘 분신 시도를 두 번이나 했는데 혹시 아까 여기 계실 때 2차 때 보셨나요? 아니면 장인 후보는 어제 했죠. 어제. 오늘 또 하셨어요. 아, 그 오늘 분신 시도를 또 하셔가지고 아, 그 후보가 같은 사람이 네, 같은 거예요. 사람이고요. 지금 오늘은 이제 시도하다가 경찰한테 지금 끌려가셔서 지금 네. 조사를 받고 계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분도 되게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자꾸 예비 후보들이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후보님도 삭발을 하시고 그렇게 분신 시도까지 하는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안타깝죠. 그래서 모든 공천이 이제 뭐 상식선에서 또 공정하게 좀 이루어져서 이런 좀 극단적인 어떤 뭐 행동들이 안 나왔으면 좋은데 네. 후보자 나름대로는 네.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수단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분신 이런 거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안타깝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대위원장이 한 번도 만나주지 않나요? 아니면 얘기를 아예 들어주지 않고 있는 건가요? 뭐 이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예.